되게 3D 업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, 농업을. 그런데 우리 부부는 농업이야말로 생명산업이고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, 그래서 즐기는 농업을 하자. 근데 즐기는 농사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찾다가 허브라는 걸 알게 됐죠.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안 했거든요. 우리 둘이 정말 농사 짓는 신선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, 저희 농장 시작하고 2년 정도 걸려가지고 갑자기 매스컴도 타면서 확 알려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찾아오는 신선들 하인이 되어버렸어요. 귀촌 2년 만에 한국체험 농장 1호로 매스컴을 타면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한 허브농원. 부부의 귀촌 의도와는 달랐지만 허브를 알리게 돼 즐겁기만 했는데, 그러던 어느 날 분당 20ml를 쏟아내는 집중호우에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 허브농원. 산에서 내려온 자갈과 흙더미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망연자실하고 말았답니다. 그런데 허브농원의 수해 피해 소식에 전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복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. 덕분에 일주일 만에 농원은 복구되었고, 그 계기로 부자 농부 부부는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때 깨달았죠. 허브나라 내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네. 농사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거든요. 사람이 사는 거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모두의 것이 되어버린 허브농원, 그 때문일까요? 꽃이 피는 시기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난 네 번째인데 모시고 온 거예요.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 천지 그냥 닮음이 오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냥 짜도에 짜도에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. 네, 저도 잘하네. 꽃 보시니까 어떠세요?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. 언니 서봐요. 네. 거기 서봐요. 오, 그렇지. 오, 이제 포즈가 나오는구만. 오, 저거 잘했어,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내 집 마당 정원처럼 여유를 즐기는 손님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냥 이뻐서 쉬고 있어요. 아깝기도 하고, 이쁘기도 하고. 염두염두해서. 15년 전에 오고 옛날 생각이 다시 와버린 거예요. 나무들이 많이 커졌네. 나무들만 커졌어? 옛날 추억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아름다운 추억도 자라는 허브농원. 연간 방문객 수 얼마나 되나요? 코로나 전에는 30-40만 명 왔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저기 하면서 단체 손님들이랑은 딱 떨어지고 해서 지금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10만 명 정도. 그렇다면 허브 농장 운영으로 올린 수익, 과연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, 허브 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8억 원.